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위기 관련한 소식부터 보실 텐데요. 미국의 금융위기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최근에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 긴축 기조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다음 리스크 지점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이렇게 은행권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후반과 또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비슷한 현상을 예로 들었는데요. 당시 저축과 대출 위기를 겪는 동안에 연준은 삭감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와 비교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배런스에서도 1980년대 저축 대보조합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당시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축 대보조합 업계가 의도치 않은 희생양이 된 건데요. 지금의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같은 정책을 쓰고 있고 이미 SVB와 시그니처 은행이 이 고금리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위기를 경고하고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해당 이슈는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중고시장 관련한 소식인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온라인 중고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플랫폼을 기반한 중고시장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는 소비자 문화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부터 이 온라인 중고 판매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왔었는데 현재는 시장이 더 확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디펍과 포시마크 등 이렇게 플랫폼을 통한 독립 리셀러들이 중고 시장에서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빈티지와 중고품, 그리고 독특한 품목을 판매하거나 충성도 높은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각자의 온라인 상점을 단장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면서 해당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디펍은 최근에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53%가 중고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또 2016년에 MZ세대의 중고 구매 비율은 26%였던 반면에 2020년에는 42%까지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각종 업계에서도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시장 성장력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관련한 소식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인데요.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설계 소프트웨어를 독자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설계 소프트웨어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해당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통제 조치에 맞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화웨이가 개발한 이 반도체 기술은 14나노미터급 이상의 반도체를 설계할 때 사용이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올해부터 기존에 화웨이가 생산하고 또 활용하는 이 반도체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설계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미국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미국 3사의 점유율이 77%에 달하는데요. 중국 토종기업 중 1위에 해당하는 이 화다주택은 중국 내에서도 5.9%밖에 점유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에는 미국의 3나노미터급 이상의 고성능 반도체에 사용되는 이 설계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통제 조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 화웨이를 비롯한 70여 개 계열사를 2019년 5월부터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화웨이의 이번 기술 개발로 중국은 이런 난국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보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기업인 포드가 올해 전기차 사업에서 30억 달러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3조 8천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2021년 포드의 전기차 사업은 9억 달러의 적자를 냈고요. 2022년에는 21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2년간 이 적자를 합산한 수준이 될 거라는 게 포드 측의 관측입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수익성 증가는 이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포드는 이 전기차 개발과 공장 증설 등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포드는 2026년 말까지 전기차를 연간 200만 대 생산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전기차 사업에서 세전 기준으로 8%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월가에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는 게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40%였다는 점과 또 인플레이션 심화 그리고 전기차 가격의 상승을 고려했을 때 흑자 전환 자체가 회의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